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광부계의 황태자 루미너스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공지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의 요점은 말 그대로 각 캐릭터의 힘든 포인트를 찾는 거라서 본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도 저희가 모르는 힘든 점이 다 있을 거니까 너무 악으로 깡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잡담은 이 정도만 하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루미너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랩 사냥터가 되어버린 225레벨 사냥터에서 무쌍을 찍는 두 친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퍼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루미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퍼는 서펜트가 추가된 이후부터 물빼기 사냥으로 아르카나 사냥터를 휩쓸었는데요. 하지만 그 업보인지는 모르겠지만 260부터는 몬스터들의 체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냥이 힘들어져서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힘들어하는 서펜트입니다. 다행히 바이퍼는 겨울에 리메이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퍼 파이틴 루미너스의 최고 강점은 아르카나까지는 라리플로 전부 다 해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스킬은 거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이퀄 상태로 진리의 문을 써도 좋지만 그냥 라리플만 쓰면서 넷플릭스 정주행을 하면 하루가 단박에 지나가기 때문에 광부계의 황태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르카나가 예전 같지 않아서 루미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무튼 루미너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르카나까지의 사냥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아르카나를 지나면 사냥이 살짝 힘들어지는 것이겠죠? 사실 루미너스가 기동력만 좋았으면 아르카나 이후의 사냥도 넷플릭스처럼 재밌게 할수 있었을 텐데요. 루미너스의 T4를 보면 좌우거리 170에 상하거리가 320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모험가 법사의 텔레포트가 좌우거리 170에 상하거리 275라서 루미너스의 텔포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루미너스가 이퀄 상태가 아니라면 점프와 텔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사들보다 조금 높이 제자리에서 텔포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점텔이 되지 않아서 더 높은 거리를 이동하지 못해서 사냥시 맵에 상성을 많이 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퀄 때 점텔이 가능해지지만 이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상태가 아니라면 상하 이동을 할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라서 5차 공용 스킬인 로프 커넥트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약간은 애매한 기동력을 보여주는 루미너스이지만 사실 뉴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친구는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크리티컬 확률입니다. 제가 뉴비분들께 다른 캐릭터들의 스탯을 맞출 때 제일 마음이 편해지는 친구들이 크학이 준수한 비숍 같은 캐릭터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충 추려보면 기본 크학이 50%는 넘어야만 그래도 뉴비분들이 캐릭터를 세팅하기가 편한데요. 루미너스는 기본 크학이 40% 라서 끌어모을 수 있는 크학을 전부 끌어모아야 합니다. 팬텀 링크로 15%, 나로아 신궁의 유니온으로 8%, 쓸만한 샤프 아이즈 10%, 하이퍼 스탯 15%,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챙기면 48%를 추가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학이 88%인데 나머지 크학은 유니온 점령이나 딥다크 크리링 같은 이벤트 크학링이나 무기 소울 효과를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라디플에 크학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스딜을 위해서 라도 크학 100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빡셉니다. 다행히 라이프 타이달이라는 조건부 크학이 미국으로 가면서 상황이 괜찮아졌지만 그럼에도 크학 수급을 위한 루미의 여행은 너무 고됩니다. 메이플에서 게이지 직업들은 늘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루미너스도 예외일 수 없겠죠? 게이지의 물음표를 누르면 친절하게 이 게이지가 얼마나 주옥같이 만들어졌는지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빛의 상태일 때는 라디플을 쓰면 추가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반대로 어둠일 때는 같은 속성이 아포칼립스를 쓰면 추가 데미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간단하죠? 빛의 상태일 때 빛 속성 스킬로 게이지를 채우면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면 빛과 어둠의 스킬도 추가 타격이 나가게 되지만 이퀄 속성의 앱솔루트 키를 사용하면 최종 데미지의 100%로 추가 타격이 나가기 때문에 딜을 제대로 넣으려면 이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탠스 100도 좋지만 이퀄 상태에만 점텔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뭔가 한꺼번에 응어리 진 것을 푸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쿨이 있는 앱솔루트 킬도 이퀄 상태에서는 쿨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스는 이퀄로 하세요라고 루미의 이마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퀄 상태에서만 진리의 문을 한번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루미는 빠르게 이퀄로 가고 유지만 하면 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쉬워 보이지만 앞에서 크학만큼 빡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퀄 상태가 버프 지속 효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학처럼 버프 지속
지속 효과도 최대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어빌 첫째 줄 버프 지속 50%는 필수고, 메카닉 200레벨 유니온 효과인 버프 지속 20%, 감성 만렙으로 10%, 유니온 점령으로 40%.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120%의 버프 지속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장이나 메카닉 250을 찍어서 최대 141%까지 버프 지속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버프 지속 120%를 기준으로 이퀄이 37.4초가 지속되고, 끝나고 바로 메모라이즈를 사용하면 추가로 17초간 더 이퀄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버프 지속을 120%로 끌어모으면 이퀄 상태를 50초 이상으로 지속시킬 수 있어서 딜을 위해서라도 버프 지속에 올인을 해야 하는 루미너스입니다. 적어도 버프 지속이 105% 이상은 되어야만 30초 이상으로 이퀄 상태가 지속이 돼서 급딜 스킬인 퍼니싱을 최대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왁과 함께 빡세게 준비해야 하는 버프 지속입니다. 보스 딜에서 중요한 빛과 어둠의 세례의 스킬 설명만 봐도 이퀄의 중요함은 더 커지는데요. 앱솔루트 킬이 12번 적중하면 쿨초 기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퀄에 묶여있는 스킬은 퍼니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개 이상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프 지속 120%만 끌어모으면 프리딜이 쉬워질까요? 아쉽게도 이것도 보스에 따라 다릅니다. 데미안처럼 초월석 같은 혹을 달고 따라다니는 친구나 직사기를 밥 먹듯이 던지는 보스라면 루미의 딜효율이 극악으로 떨어집니다. 일단 라리플이나 아포칼립스로 딜을 넣으면서 이퀄로 가야지 딜이 들어가는데, 그 상태로 가는 방법은 일단 좁혀야 가능하기 때문에 데미안처럼 딜에 제약 상황이 많은 친구들은 루미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선물해줍니다. 다행히 조건부지만 6중첩 기준 30초간 무적인 프리드의 가후 같은 영웅 공룡 유틸이 있어서 생존 능력이 부족한 친구는 아닙니다. 법사 공룡 무적 스킬인 1분 쿨에 에테리얼 폼 같은 스킬도 있어서 일단 이퀄 상태로만 가면 되는데, 보스에 따라서 이퀄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이 루미너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할 만한 친구들입니다. 라이프 타이달이 미국으로 가서 지금은 스킬 설명을 빡세게 해야 할 것이 적어졌지만 한 가지 복병인 친구가 있습니다. 5차 스킬인 리버레이션 5분의 스킬 설명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일단 스킬 설명을 따로 빼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색으로 정리해도 보기 싫으시죠? 하나씩 고대 문헌을 보듯이 해석해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속성의 스킬을 쓰면 활성화되고 오브가 날아갑니다. 라크니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트 다크니스의 합성어로 그냥 루미너스의 게이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마력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냥 스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력을 빛의 스택과 어둠의 스택으로 보면 됩니다. 빛의 게이지일 때 빛의 스킬을 쓰면 스택이 쌓이고, 마찬가지로 어둠의 게이지일 때 어둠의 스킬을 쓰면 스택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 1 이상이 되어야만 리버레이션 오브를 쓸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어지럽죠?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스택을 쌓을 때마다 각 속성의 추가타가 패시브 효과로 나갑니다. 이 문구는 일단 이걸 무시하고 아래를 봅니다. 조금 전에 빛과 어둠의 스택을 보면 아래 위로 사식 속성에 맞게 스택이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스택이 4와 4로 균형을 이루며 불균형에 비해서 좀 더 강한 마력의 구체로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택의 총합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한 스택당 데미지 50%포인트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스킬을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잡한데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다 머릿속에서 지우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킬이 스택형 스킬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퀄 상태에서 사용하려면 아래 위가 최대 수치로 균형인 상태에서 리버레이션 오브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만 스킬을 이해할 수 있어서 처음 하는 뉴비는 리버레이션 오브가 왜 사용되지 않는지, 특정 상황에서 왜 오브가 나가지 않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 루미의 고질병입니다. 다행히 이런 스킬들이 많이 사라져서 이제는 리버레이션 오브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브 스킬만 한번 이해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퀄로 고통받고 있는 루미너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루미너스는 게이지 직업 중에서 단연코 억질적인 라크니스 시스템으로 꾸준히 고통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유틸이 괜찮은 편이라서 라크니스 시스템에만 적응된다면 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보스들의 인성질이 빡세기 때문에 데미안을 만나게 되면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